내일의 총영사의 한국 귀임이 코로나 사태와 선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놓쳐졌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고 김한준 총영사는 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한인 사회에 먼저 손을 내미는 영사관을 만들겠다. 지난 2017년 12월 말 LA에 부임했던 김한중 총영사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김한중 LA 총영사가 2년 반 가까이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주 한국으로 귀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귀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LA 총영사로는 박경재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 공식 발령과 함께 빠르면 다다음 주 LA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임하는 김한중 총영사는 그동안 민원 서비스 개선에 가장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자행정 도입으로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LA 총영사 인사는 지난 3월 초 외교부 발표 이후 두 달 넘게 발령이 없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국회의원 총선거로 공식 발령이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